안녕하세요. 주피테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타이니 뱅크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지금 현재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하고 있는 도구는 구글에서 만든 앵귤러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그대로 지금 보고 조금 전에 봤던 그 화면이 지금 여기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로컬 서버가 열심히 밑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IDE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것 중에서는 가장 지난 10년간 만든 것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것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구글의 앵귤러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뭐냐니까 이 타이니 뱅크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이게 뭐냐니까 지금 이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에서 바로 구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Get Started 버튼을 탁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가 실시간으로 탁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이거는 지금 GIF 화면입니다만 만들어져서 정상적인 은행이 동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은행이 기존의 은행과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은행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운영되는 은행이에요. 스스로.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예금, 적금, 대출 이런 거 스스로 다 처리를 하는 그런 은행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카카오뱅크에다가 인공지능 기능이 입혀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것을 여기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걸 지켜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뭘 필요하냐니까 영화관이나 극장에 들어가더라도 뭔가 좀 팝콘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이 과정을 지켜보시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코딩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딩 기술이 뭐가 필요한지를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영어와 수학이죠. 수학이 없으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좀 갖춰야 될지를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과 수학 실력과 코딩 실력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이런 타이니 뱅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은행입니다. 이러한 은행을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상영 시간은 대략 한 2시간, 3시간 정도잖아요. 이 인공지능 AI 뱅크, 타이니 뱅크를 만드는 과정을 상영하는 시간은 1년입니다. 1년. 앞으로 1년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겠죠. 매일매일 새로운 에피소드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될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저는 주피터라고 합니다. 주피터이고 저희가 녹화해서 올린 강의들이 지금 현재 거의 한 2,000개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저희 올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코딩, 인공지능, 인덱스나 칼럼을 선택. 막 말이 나오네. 이게 뭔가 볼까요? 보니까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이티 크라운 전설 제 목소리가 나왔죠. 이것도 저희가 다시 올린 거고 그래서 현재 대략 한 2,000개 가까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올라가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그나마 독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저 주피트입니다. 유튜브에서 주피트를 검색하시면 제가 올려둔 그런 강의들 강연들을 다 지켜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은 이제 주제, 앞으로 녹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AI 뱅크를 만들 텐데 이 은행은 아주 작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타이니 뱅크잖아요. 작다 그래서 그리고 종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하고도 완전히 다르지만 기존에 있는 카카오뱅크보다도 또 훨씬 더 편리하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0.001초 만에 금융계좌가 바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신원인식이 지문, 패스워드, 목소리, 홍채 이런 인식이 다 통과되는 거죠.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 시스템 구성되는 과정 역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뜨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할 때쯤이면 그리고 이것이 지금 로컬호스트가 아니라 구글 서버로 이 디플로이먼트라고 얘기합니다. 디플로이먼트가 되고 나면 바로 클릭하면 바로 여러분들의 계좌, 스마트폰이 이런 식으로
땅 해서 이름도 나타나고 전화번호 나타나고 다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은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 첫째 다른 점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현존하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러면 구글 파이어 스토어입니다. 여기에 모든 금융 거래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1초에 1억 건 정도의 금융 정보, 금융 거래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죠. 여기다가 금융 정보, 금융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소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이 기존에 있는 은행들하고 좀 다르죠. 농협의 해킹 사건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은행은 그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구글 서버에 있으니까 깨려면 구글을 깨야 돼요. 근데 구글을 깨는 것이 거의 가능할까요? 농협을 깨는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구글을 깨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모든 금융거래를 0.001초 만에 처리하는 그런 은행이 될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글로벌 뱅크예요. 그래서 실정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원화를 일본이나 태국이나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일본이나 태국 가더라도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시유 편의점에서 물건을 결제하듯이 그렇게 결제를 하게 될 텐데, 중요한 점은 어떤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가 전혀 없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송금이나 환전 수수료도 없이 그 예대마진, 은행의 가장 큰 소득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간의 차이, 그걸 예대마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대마진이 주소득원이에요. 그 돈으로 은행원들, 직원들 급여도 주고 다 하는데 그것 없이 은행이 구성이 될 겁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니까 이게 풀 오토메이션입니다. 완전 자동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스스로 시장 환경을 분석해서 스스로 어떤 신용도도 분석하고 해서 대출 이자율이라든가 대출 한도액이라든가 이걸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공신경망을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들을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천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앞으로 이제 MIT 오픈 코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웹에도 올리고 그리고 이 사이트에도 다 올려서 지켜볼 수 있도록 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화관에 가려면은 어떤 팝콘하고 이런 거 뭐 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이걸 지켜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코딩 기술과 수학, 영어 수학 기술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